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지금,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19금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게 교과서에도 어려워요. 소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가난한 내가 있어요. 가난한 나. 가난한 나예요. 가난한 나.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타샤죠. 아름다운 나타샤. 아름다운 나타샤. 자, 한번 보세요. 이 둘이 사랑이 제대로 될까요?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나와 아주 예쁘게 생긴 나타샤라는 뜻이 아니죠. 사랑의 주체와 사랑의 대상에 아득한 간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를 사랑하니 짝사랑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짝사랑도 사랑해서 사랑에 빠지면 오늘 밤은 뭐예요? 푹푹 눈이 내린답니다. 사랑해서. 그러면 사랑에 빠지면요. 다 인과관계로 바뀌어요. 어떤 놈은 재수해놓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재수를 했대. 그냥 시험 못 봐서 재수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노래도 있잖아요. 여기 너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이별이 있었는지 몰라. 그럼 전에 만난 사람은 뭐야 이거. 과정이야 과정. 근데 얘를 만나고 나서 아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이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한테 눈이 내려. 아, 눈은 그냥 내리는 거예요. 바깥에 화음처럼 내리는데 나타샤를 사랑하니까 눈이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자,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눈이 푹푹 안 내리죠. 옛날에 펄펄 내리는 눈, 펄펄 눈이 옵니다. 그랬죠. 푹. 근데 저쪽 백석 사는 만주 땅은 푹푹 내리는 모양입니다.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여기 학생들에서 술 얘기하기 뭐하지만 옛날에 소주는요 도수가 25도 이상을 얘기했어요. 이건 정말 독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 쓸쓸히 앉아 소주 마시고, 쓸쓸히 앉아 마시니까, 야,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달차서 상하니 쓸쓸히 앉아 혼자 마시지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뭐 생각해? 나타샤와 나는, 아름다운 나타샤와 가난한 내가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아, 이제 목가적, 동화적이 돼요. 흰 당나귀는 신약에 나오는 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예수를 태웠어요. 자, 태우고 산골로 가요. 산골로 가서 둘이서 아웅다웅이 아니 뭐야. 어쨌든 이렇게 알콩달콩 살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그럼 여쯤 시를 읽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딱 순간적으로 아 올리가 없다 이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취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자 그러면 오겠어요? 언제 벌써 내 속에 오는 거예요. 와서 고조건이 이야기한다. 곁에가 아니라 속에예요. 환청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린 오히려 이 가난한 나의 산골로의 도피행에 대한 프로포즈에 적극적으로 이 여자가 공명을 해요. 아 그리고 나서 눈은 푹푹 나리고 이제 바뀌었죠. 역전. 아름다운 나타샤는 드디어 나를 사랑하고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이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응앙응앙은 당나귀 울음소리이기도 하지만 신생아 울음소리 아니에요. 사랑이 맺어진 거죠. 어디서 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를 아 드디어 맺어졌구나 이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만취 상태에서 드디어 환상에 빠진 그 소주를 마시고 이제 먹을 소주도 다 떨어진 쓸쓸한 청년을 연상합니다. 나타샤는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나타샤가 진짜 와가지고 그래 내가 앞장설게 산골로 가자 그러면 이건 연애시가 되지 않고 귀농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연애시는 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독주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니까 환청도 듣고 다. 근데 이 시는 결국 술이 소주를 마셔서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했는데 벗겨서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 이때 가난한을 벗었잖아요, 자기는. 드디어 벗었잖아. 여기서 아름다운 나타샤는 가난한 나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 가난한 내가 나가 된 게 뭐예요? 바로 소주의 힘이에요. 그래서 난 술은 위안의 효과가 있고 물론 마취의 효과도 있죠. 마취는 어떤 감각적인 어떤 안정상태잖아요.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그런 것을 그 술이 주죠. 제가 물맛, 밥맛 술 마시는데 물맛은 신동엽의 보리밭에서 밥맛은 한민복의 긍정적인 밥에서
다음에 술 맛은 백석에 이 나와 나타시 행당나게 해서 다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다 긍정적으로 만들잖아, 진짜. 하여튼 이 맛은 사실은 미각에 호소하는 듯한 맛들이지만 다 바꾸죠. 삶의 무엇으로 은유하잖아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아, 넌 뭐 앞으로 쓴맛을 볼 거야. 그러면, 아, 뭘, 한약을 주려나? 이런 게 아니고, 고통에 빠질 것이다. 아, 드디어 너는 이제 단맛을 볼 것이다. 하면 이제 드디어 평화로워지고. 이런 맛은 비유체계로 시에서는 주로 많이 나와요. 맛에 일차적으로 충실한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삶의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강화도의 그 시인 한민복이라는 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그 산문시가 한 편이 있어요. 좀 긴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문학을 한국 문학에는 여러 속성이 있어요. 무슨 한도 있고 신명도 있고 하지만 근대 문학 우리 저 김동인부터 이광수부터 김동인을 거쳐 염상섭, 나도향, 최서해, 최만식 뭐 이태준, 이효석, 김유정, 이상, 뭐 황순원, 김동리 뭐 이 정도만 나열해도요. 이분들의 소설 세계를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은 아, 궁상이거든요. 궁상. 아. 궁 빈궁한 상이다 이거야. 궁상. 다 빈궁 문학이잖아요. 다 오죽하면 참 가난해요. 뭐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 나가서 저 들병이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하여튼, 그, 뭐야, 도적질을 하거나, 뭐, 이런 인간성이 유린되는 것은 오로지 가난 탓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절대 빈곤은 해결되지만 상대 빈곤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죠. 이게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놔요. 그래서 그 궁상의 문학인데, 이 한민복 씨도 상당히 가난하게 사셔서, 그런 게 있어.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경험적인 요소가 담긴 건데, 눈물은 외짠가라는 산문집에 실려 있는 아름다운 소품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시는 아니죠. 산문인데, 시적 온유를 가지고 있어서 산문시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놨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이 산문에 나오는 캐릭터와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자가 계세요. 가세가 기울어서 어머니를 더 이상 못 모셔서 이모님, 즉, 어머니의 여동생쯤 되겠죠. 그 고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엄마가 자식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건데 고기는 못 먹이니까 고기 국물만 먹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서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 이런 것들이 겹쳐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인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걸 땀으로 둔갑시켜서 이제 땀을 닦는 형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나 그 땀을 뭐라 하냐면 눈동자에서 난 땀이라는 표현을 썼죠. 눈동자에서 난 땀이 바로 눈물이죠. 땀과 눈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과 슬픔의 산물이지만 둘 다 염분이 많아서 짜요. 눈물은 왜 짠가? 답은 없죠. 답은 없지만 거기에는 우리 삶에 양도할 수 없는 깊은 어떤 고마움과 미안함과 착잡함이 다 얽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죠? 통곡할 때 또는 흐느낄 때 또는 글썽일 때입니다. 저는 우리말 중에 글썽인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글썽인다는 말은 뭐냐면 눈물이 눈동자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떨어지면 눈물이 되죠. 그러니까 글썽이는 건 눈물이 아니에요. 아직 떨어지기 전이니까. 그때가 가장 눈동자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진한 슬픔이 그렇게 표현돼요. 우리를 글썽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고 이제 어머니는 살아계신 어머니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끔 글썽이게 하죠. 생각날 때. 그 글썽이는 마음, 눈물은 당연히 짜죠. 그 짠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맵짜다고 그러잖아요. 이 짠 것을 눈물이 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시를 쓴 사람은 김현승인데 눈물이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바로 새로운 생명이 난다는 얘기인데 우리 눈물이 흔하신 여자분들 계시죠? 근데 마음껏 우세요. 그, 양귀자라는 사람은 슬픔도 힘이 된다라는 소설을 썼고요. 허수경이라는 저희 또래 유명한 시인은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그랬고, 그러니까 슬픔이 우리의 일용의 양식이에요. 기독교에서 보통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슬퍼하지 말고. 이제 그 말은 반어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인생은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슬픔은 편재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기쁨은 순간적인 거예요. 기쁨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영속합니다.
여러분 괜히 슬퍼지잖아요. 왜? 우리도 사라질 존재니까. 우리가 사라져갈 존재가 아니면 슬프지 않아요. 우리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그게 죽음인지 소멸인지 사라짐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존재, 죽어가는 존재, 이것에 대한 연민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나를 댕겨서 연민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 슬퍼요. 지는 노후를 보시면 기쁘세요? 다 슬프잖아요. 그 슬픔은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슬픔을 눈물로 했죠. 여기서 이제 모정의 여기 한민복이 흘리는 눈물은 어머니의 기가 막힌 저 연출력 그리고 사랑. 당신은 먹지도 못하는 걸 아들은 먹이고 떠나야 되는 그 모성에 대한 눈물이 맞지만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만 흘리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눈물로서 착 그런 거 뭐 그런 걸 두 글자로 뭐죠? 울컥한다 그러죠. 울컥.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짠맛은 아마도 우리가 버려야 될 맛이 아니고 우리 조미료 이런 건 버리지만 눈물의 맛은 영속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3쪽에 김용호의 주막에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주막이라는 게 주막이라는 데가 옛날 밥집이죠. 술집이고 그리고 여관이에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막에 들른다는 말은 숙식을 겸한다는 뜻입니다. 자, 주막. 그렇지만 나그네길이기도 하죠. 왜냐면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또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 들리지 않죠. 거기 사는 사람은 집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와서 술만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까 다 나그네길인 건 틀림없습니다. 인생이 나그네길이어서 주막이라는 것도 비유가 성립이 되죠. 자, 주막에서 김용호. 어디든 멀찌감치 통한다는 길옆 주막. 그 수 없는 입술이 닿은 입 빠진 낡은 사발에 나도 입술을 댄다. 흡사 정처럼 올마오는 막걸리밭. 여기 대대로 슬픈 노정이 집산하고 알맞은 자리 저만치 위험 있는 송덕비 위로 맵고도 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여 소금보다 짜다는 인생을 안주하여 주막을 나서면 노을 비친 길은 가 없이 길고 가늘더라만 내 입술이 닿은 그런 사발에 누가 또한 닿으랴 이런 무렵에. 사실은 우리 저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데 가서 막걸리 마신 그 사발, 잔,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술이 지나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입술을 댔고 또 누군가가 또 입술을 이어가겠지. 그런 오랜 시간과 시간의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월, 소금보다 짜다는 인생을 한주해서 주막을 나서서 그 노을이 비친 길, 노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석양이죠. 해걸음입니다. 그리고 황혼이죠. 황혼이건 석양이건 노을이건 해질녘이건 다 소멸 직전의 아름다움이죠. 그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중년 이후죠.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이 어떻습니까? 가을은 소멸 직전이죠. 그리고 풍요가 있죠. 여름에는 활력만 있고요. 겨울에는 소멸만 있습니다. 봄에는 신생이 있고요. 이렇게 복합적 계절은 가을밖에 없어요. 풍요와 소멸이 같이 있는, 결실과 소멸이 같이 있죠. 그래서 인생은 뭘로 비유하냐면 이건 중년 이후, 즉 작년을 비유해요. 겨울이 노년이라면 이건 작년이죠. 근데 작년이 요즘 길어졌어요. 옛날에 작년은 한 40세에서 50세를 얘기했거든요. 그때 서른 즈음에면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건 이제 요즘 50 즈음에 불러야 될 것 같아요. 49살까지는 젊은 것 같아, 이제는. 어쨌든 뭐, 어쨌든 그 가을의 계절에 여기 노을이건 가을이건 다 소멸 직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름다운 건 짧다고 했잖아요. 짧다는 말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곧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곧 사라지기 때문에 짧아요. 우리의 다 짧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도 격정은 짧아요. 그 다음에 견딤이 길어요. 견딤이 억지로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 영혼을 견디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고 싶었고 하루도 못 견뎌서 다음날 또 만나야 되고 그때. 근데 그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게 짧기 때문이라니까. 만약에 70년 동안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뭐 힘 빠져서 죽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죠. 아름다운 건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 30몇 년째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데 빠져나간 게 있잖아. 사라져간 게. 그 사라져간 게 가끔 어롱어롱해서 슬픔이 있지만 그게 여기 나오는 바로 노을이 비낀 길은 가 없이 갈고.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건 일출입니까 일몰입니까?
해뜰녘입니까? 해질녘입니까? 하면은 신생하는 그 일출의 장관도 좋지만 소멸해가는 저 황혼녘이 더 아름답다는 것은 역시 작년의 지혜죠. 작년의 경험이고. 그런 것들을 여기 써서 이 짠맛을 소금보다 더 짜는 이 안주로 삼아서 생의 본질에 가닿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족들이 저녁 식사할 때 되게 평상에서 먹잖아요. 특히 여름에. 평상이라고 아세요? 평상. 평상이 평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찌개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밥을 빨리 먹냐면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특히 가운데서 찌개를 놓으면 숟가락 쟁탈전이잖아. 그래서 거기 고기 한 마리 있어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속도가 곧 성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식문화가 빨라진 거는 찌개 문화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자, 위대한 식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골에서 평상에서 밥 먹고 있는 가족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산근을 두꺼워지고 흙 묻은 연장들 허청이 함부로 널브러지고 마당가 매캐한 모깃불 피어오르는 다 늦은 저녁 멍석 위 둥근 밥상. 아, 멍석이군요, 여기는. 식구들 말없는 분주한 수저질. 뜨거운 우렁된장 속으로 겁없이 뛰어드는 밤새 울음. 물김치 속으로 비계처럼 둥둥 별 몇 점 떠 있고 냉수사발 속으로 새까맣게 몰려오는 풀벌레 울음. 배움은 풋고추의 독한 까닭모를 서름으로 능선처럼 불룩해진 배. 트림 몇 번으로 꺼뜨리며 살림 나서면 태지봉 옆구리를 헉헉 숨이 가쁜 듯 비틀대는 농주에 취한 달에 거친 숨소리. 그날의 위대했던 반찬들이요. 다 식사를 다 같이 한 거죠. 달도 하고 풀벌레 울음소리도 하고 별들도 하고. 사실 그 뭐예요? 냉수사발에 별 몇 점 떠 있다는 것은 먹을 게 그만큼 없는 거죠. 그리고 우렁된장 하나 놓고 가난한 식사를 해왔던 그 시절이 가장 위대한 식사랍니다. 하지만 이 시절로 돌아가선 못 살죠. 시라는 게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리움의 형상이 그리움이라는 게 그래요. 선생님 뭐가 그립죠? 그리운 건 되게 부재하는 대상이죠. 그쯤 한때 있었던 대상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고향, 첫사랑, 유년 시절, 뭐 모교, 돌아가신 어머니 이런 대상이 그립잖아요. 그런데 그리움은 욕망이 아니에요. 그리움이라는 건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봐도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욕망이지. 그럼 가서 만나야지. 그래서 그리움은 한때의 그 시절을 내 속에 남고 다시 그 시절로 회귀해 가지는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정서가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은 그래서 아무런 실체가 아니라, 말하자면 여기 커피잔으로 치면 커피가 아니라 커피 얼룩이죠. 커피는 욕망이죠. 먹어야죠. 하지만 커피 얼룩은 한때 커피가 존재했었고 지금은 커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정한 시간을 사유둔 존재와 부재를 동시에 증명하기 때문에 그게 문학이에요. 그게 그리움이고. 그래서 그게 아슴프레하게 쓰디쓴 맛일지라도 쓴맛과 단맛의 구분 자체가 불필요한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감탄고토는 현실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치지만 문학에서는 감이 곧 고라고 얘기합니다. 고가 곧 감이고. 그래서 부재 자체가 존재죠. 여러분들 그분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거. 그게 문학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그리워하는 대상을 보시면 아마 구체적인 감각의 기억들이 있을 거고요. 마실 경우 더 강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디쓴 인생을 살지만 소금보다 더 짜다는 인생을 살지만 슬픔을 베이스로 사시고 그리고 생은 스스로 위안하시면서 가장 한때 사랑했던 것들의 부재 상태를 견디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커피 얼룩처럼 남아서 남았잖아요. 그 지금 없잖아. 남아있잖아. 그 남은 것을 안고 가는 거지. 이걸 다시 여기다 커피를 부으려고 하시면 무모한 걸로 바뀝니다. 지는 노을을 바라보셔야죠. 그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슬기롭게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겁니다. 먹으면 이 긍정적인 밥이 돼서 우리의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문학의 주제 중에 맛은 가장 본질에 있는 건 맞지만 직접적인 소재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한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맛을 표제로 한 시는 찾기 힘들어요. 눈물은 외짜냐 이런 것 정도 올해의 예외고요. 뭐 시디신 인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만의 한용운 시 중에 님의 침묵에 보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남기고 내 운명을 바꿔놓고 떠난 그 나쁜 놈이지. 에? 에. 하지만 그님을 기다리잖아요.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면서. 근데 왜 감미로운 첫 키스라고 안 그러고 날카로운 첫 키스라고 썼을까? 제가 보기엔 첫 키스는 감미로울 수가 없어요. 날카로운 거예요. 왜냐면 파열이거든. 전 존재와 후 존재 사이의 균열이거든요. 첫 키스 이후에는 두 번째 키스가 없어요. 첫 키스와 그 이후만 있어요. 아, 이거 멋있지 않아요? 아, 두 번째 키스, 세 번째 키스는 없다 이거야. 어? 여러분, 스무 살 이후, 스무 살 다음은 뭐죠? 스무 살 이후가 있을 뿐이에요. 스물한 살, 스물두 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나누니까 날카로운 첫 키스죠. 이제 그게 감미로움으로 바뀌려면 이제 노련한 테크닉과 시간이 쌓여가면서 감미로움으로 바뀌어요. 날카로움에서 감미로움을 바꾼 건 뭘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쌓이면서 가겠죠. 맛은 그래서 인생론 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미로운 걸 하지 마시고 날카로운 첫 키스. 날카로운 건 맛은 아니에요. 감각이죠. 감각. 신체 감각이지.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사실 슬픔이 기쁨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 부재가 존재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 문학은 강렬한 임팩트가 아니에요. 나의 슬픔의 실존을 작품들이 하나하나 환기해 주면서 이것이 나의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존재 조건이구나. 내가 특별히 슬퍼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특별히 절망할 것이 없. 여러분들 다 행복하세요? No. 다 불행하세요? No. 행불행으로 인간을 나눌 수가 없어요.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절을 정확하게 제가 명명하면 10년 후에 그리워할 시세상입니다. 10년 후에 지금은 얼마나 젊겠어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리워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때는 10년 전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와 계시잖아, 지금 10년 전으로. 그러니까 이 시절이 얼마나 행복해요. 10년 후에 다시 오고 싶을 세상일 텐데. 근데 왔잖아, 기가 막히게. 타임머신 타고 온 거예요, 10년 전으로. 그러니까 이 시절을 누리세요. 그리고 마음껏 슬퍼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가 뭐죠? 모두 A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들이 상대평가적으로 자기가 C라고 생각해. 인생은 절대평가다. 멋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책 내면 이거 제목으로 쓰려고 그래요. 인생은 절대평가다. 당신들이나 나나 다 A라 이거야. 우리가 학점 다 A인데 왜 쟤하고 비교하고 C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근데 이 바보들은 지금 이 시절이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모르고 10년 후를 위해서 살아요. 노후 대비. 그래서 이 시절을 가혹하게 수단화해요. 바보들이지 뭐.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인생이 안 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거고. 또 하나 있을 때 잘했는데, 안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때 못한 사람들의 후회고, 그때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의 회한으로 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10년 후에 그리워할 걸 알면서도 이 시절을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불안을 가불해서 땡겨 써서 10년 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지금을 소홀하게 살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 바꿀 수가 없어.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면 성자죠, 이미. 출가해야지. 저 티벳 불교에 가서. 근데 우리 같이 일상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몸은 현재에 있으면서 마음은 미래에 가 있고 미래로 가면 지금을 그리워하는 이 바보의 이 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 문학이 이제 그걸 증언해 주니까 아, 나만 그런 건 아니네. 시인들도 다 그러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위안받고 치유와 이런 걸로 문학의 기능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41분 지났는데 강의는 마치고 잘 돌아가십시오. 네.